자,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캐스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 니네 이름 뭐냐? 나 장영진. 어, 넌 뭐냐? 난수능사 만개 전략. 선생 슬로건이죠. 음, 오늘 캐스트는 이제 백지로 띄워놨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게 슬라이드 기능을 선생님이 좀 익혔거든요. 보여주면서 얘기하려고요. 어, 오늘부터 이 캐스트는 여러분의 이제 결발 학습에 대한 나침반,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시리즈로 좀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첫 번째. 2025 수능 나침반입니다. 수능 나침반, 화살표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어떤 하나의 고사성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달을 가리키는 달이 워낙 멀리 있으니까 처음에 한 1도만 이렇게 틀어져도 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출발점 스타트라인이 있잖아. 2025 수능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나중에는 그 격차가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지원을 좀 어, 예리하게 좀 담고자 이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제목 이 이걸 초보는 항상 다 하고 싶어한다. 어? 약간 뭔가 음질? 어? 너 지금 나한테 초보라 불러서 이렇게 약간 경계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으나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후속 한 마디 더한 뭐라고 할것 같아요. 대부분 쉽지 않고 대부분 잘안 된다. 이게 사실 경험적으로 그럴 거야. 선생님도 초보인 영역이 있어요. 수능 수학의 초보가 아니죠. 수능 수학에 선생님, 한 이거 20년 했거든. 그런데 선생님도 초보인 영역이 다 똑같아요. 초보는 항상 다 하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이 잘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초반에는 대체로 무리한 계획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잘될것 같거든.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어. 내 몸에 잘안 맞는구나 면서 3일만에 그만둬 그래서 뭐 작심삼이 이런 말도 있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 항상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걸다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아, 이거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다 해야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어, 내가 조금은 다듬어서 좀 길찾기를 좀잘 하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올해 수능수학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나름대로 방향성이 이미 좀 잡혀있으면 그건 다행인 거야. 왜냐하면 초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거냐? 자, 첫째.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완전 생소할 수도 있고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수능수학의 기조가 확 변해 있거든? 진짜. 특히 공통 과목은 확 변했어. 그 지점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거 다 수학과 관련된 수학, 수능 수학 공통 과목에 관련된 용어들이야.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골라 보세요. 지금 시간을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개야? 도대체? 17개 정도 돼요. 세 봐서. 하나, 둘, 막 썼어 일단. 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정수 조건이. 아, 미안. 정수 조건. 정수 조건, 고쳐주고 가자. 정수 조건. 자, 역방향 추론, 롭탈 정리 아까 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 열일곱 개의 키워드,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들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잘 보고서, 야, 올해 내가 수능 수학을 좀잘 치기 위해서, 특히나 또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 있죠. 조금 이게 킬러 아니야. 킬러 같은 거 아니고, 변별력 있는, 사실 그걸 많이 맞춰야 수능수학을 잘 치게 되는 중요한 사점. 문항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다섯 개 빨리 골라보세요. 자, 이런 멋진 거 해볼까? 해석! 어우, 틈처, 시열, 함수, 해석! 로피탈의 정리! 이런 거 있죠? 뭐야, 항등식 언제 정리기야 개형출원! 이런. 구간별 함수 전통의 비문 가능성 이런 거 있잖아요. 골랐어요? 빨리 골라봐. 멋진 이름 고르기 이런 게 아니에요. 올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선생님이 사전 힌트 방향성은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골랐습니까? 좋아요.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결과를 보여드릴게. 다섯 개 거예요. 이것은 3 년간의 변별 포인트의 변화에 기반한 건데, 짠. 그래프 개형, 기울기 해석, 등차수 함수 해석, 수열의 합의 구조, 역방향 추론, 로피탈 정리, 곱함수 해석, 뭔지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거야. 접선과 비율. 아, 요거 되게 유명한 거. 뭐 2대 1, 3차 함수의 접선과 비율 이런 거, 4차 함수의 접선과 비율. 3, 4차 함수 개형 추론. 야, 거의 중킬러 이상급 문제를 풀어 나는 아주 중요한 솔루션. 미분 가능성 전통의 강자, 구간별 함수 이거 뭐 최근에 뜬 건데 지고 있어요. 자. 넓이 공식. 의식적으로 좀 배제하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난 해가 2023년입니다. 올해.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 고의일 아니에요. 정수조건? 정수, 정수 옛날보다 어려웠죠. 여러분. 정수조건은 정수 자체의 개념 중일부터예요. 사실. 기초 개념이죠. 근데 요새 정말 많은 곳에 곳곳에 등장하고 수투의 정수조건이 마구마구 붙어요. 22번. 어, 2024년 올해. 6평 2 2번 수능 2번둘다 어려웠거든. 다 정수 때문에 어려웠던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차 함수, 아, 고일 함수다. 고일 함수. 함수. 미정계수 항등식 요게 굉장히 변별력 문항의 튼튼 아주 중요한 핵으로서 기능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알고 나면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론이 좀 나와요. 뭐 기출문제, 과거의 기출문제서엄통 주역들이거든? 어, 이런 거 배우고 문제 풀이를 좀 내가 자연스럽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뭐 익혀서 적용해서 다른 문제가 풀리면 기분 되게 좋아. 막 닥닥 뭐 연습, 막 계산 위주로 푸는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수능의 진수로구나라고 느끼던 주제들인데 이게 의식적으로 배제된 한 해. 강하게 서서히 배제되고 있었는데 강하게 배제된 한 해가 2024년이다. 2023년이다. 2024 수능이었다라는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시고 이쪽 공부를 어떻게 좀 강하게 끌고 갈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시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고민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토론하고 선생님이랑 논쟁합시다. 자, 아닐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랑 토론하고 논 이거는 다 가능한 일이잖아. 그런데 선생님 강력한 의견이에요. 알겠지? 선생님은 이번 2 0 2 3년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년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아니면 올해 기준으로 올해 수능 6평 직후에 선생님 게시판에 와 보세요. 다그 공지상에 글을 놔뒀어. 수능의 큰 기조가 변했다. 그때부터 쭉이 기조를 강화하면서 가르쳐왔고 그래서 하반기 장진모의고사 장진꿀모를 굉장히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찾아서 풀었던 겁니다. 대비가 됐겠죠. 자, 아. 너는 이런 주장은, 하 선생님의 강력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 길찾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실증적으로 좀보여드릴게 공통 과목의 변별력 문항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간, 이 공통 선택체제의 3년이잖아? 어떻게 변해왔는지 드라마틱해요. 자, 구분소를 좀 넣어주자. 기존의 실종 개념이, 여러분, 뭐냐면요. 다시. 기존의 실종 개념이 이쪽이야. 근데 이게, 고일 고1 수학으로 돼고일만에 한정되지 않아. 하지만 고일 수학이 핵이 되고 있는 요런 방법과 요런 개념과 요런 단원의 솔루션 개념들과 솔루션들이 새로운 뭐를 이루고 있다고 요 새로운 변별력 문항을 이루고 있어요. 기존의 실전 개념이 이렇게 있는 반면. 첫해인 2022학년도만 해도 기존 실전 개념이 되게 잘 통했어요. 나름대로. 이때는 함수를 가형의 미적분 스타일로 많이 냈었거든. 그런데 새로운 게막 나타나고 있었죠. 정수 문제 요 때부터 막 나왔어 사실. 이참수로요 때부터 강화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슬슬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가 2024년도가 올해잖아요. 올해 이건 거의 뭐 천지 개벽 수준이죠, 그죠? 천지 개벽 수준으로 요렇게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인수학이 중요해졌대라는 말을 반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고인수학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상황, 이 상황. 이것이 여러분이 올해 수능수학을 준비하는 스타트라인에서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움 되죠? 아, 이게 몇 번, 몇 번입니까?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있고, 심지어 의견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이 대세를 반박할 사람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얘기로, 어, 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걸다 하고 싶지. 여러분 아마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할래요? 양이요? 진짜 많아, 생각보다. 그걸 다, 문제를 풀이 다 익히고 나서 이걸 살짝 가미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 하고 싶은 사람이? 아, 이쪽이 크게 부각되고 있구나. 확실하게 그게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얘를 꾸준히 꾸준히 되게 중요하게 연습해가면서 기존에 이제 실점이 확 줄어든 실전 기념을 보충하는 방식이 낫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로 해야죠. 당연히 후자로 해야죠. 그것이 세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은 뭐 아주 옛날 얘기인데 우리 이순신 장군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말만큼. 뭔가 이제 경쟁과 싸움에 뛰어들기 전에 명심해야 될 말도 없는 것같아 뭐예요? 나를 알고, 나의 적은 아니지만 내가 정복하고 싶은 수능을 알고, 학습의 순서를 정해야 할 때라는 것. 지금이 이 말이 아, 다 하고 싶고, 막연한 마음으로 막 달려드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11월에 큰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저로의 찬스, 저로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이걸 차근차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거 나를 알고. 나를 알고를 통해 시작하는 거죠. 수능 찍먹을 통해서 하십시오. 수능 찍먹은 각 단원별 하프 모의고사로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단원별로 점검하시고. 순능을 안다. 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그 실체가 요 짧은 테스트로 다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 문제도 풀어가면서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게 올해 준비한 고품격입니다. 고일품은 수능의 격차, 고품격 시즌1입니다. 이두 강자를 여러분들이 나침반 삼아서 나를 알고 수능을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침반 얘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